어디갔냐? 어, 위에요. 지금 위에 끝이에요? 예. 나 오늘 하고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죠. 3분 자, 이 친구 알차례입니다. 나의 바지가 시합이 끝난 뒤에는 더러워질까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누가 나가 내 바지가 더러울 것이다. 나의 바지는 그랬네? 더러워질 것이다. 얘 때문에 내 권리가 뭐래? 자, 그래서 누가 나의 바지가 뭐한다?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죠? My pants My pants will will 그렇네요. will My pants will be dirty. 그렇죠. My pants will be dirty. 엄청나게 많이 렉이 심하게 걸리네요. My pants will be dirty. 잠깐만요. 어플들을 좀 닫아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단계. 내 바지는 더러워질 것인가요?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Will my pants be dirty?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왜 많대? Will my pants be dirty before supper when? 그렇죠.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supper when? 오케이. 그래서 어? 시험이요? 어, 매치가 그렇죠. 매치가 시합이에요. 수학? 어, 수학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걸? math. 오케이. 그래서 매치가 시합이고요. after 6.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사커 매치? 사커 매치 대신에도 뭐, 안방길로밭 할수 있겠죠.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건, 예, 또 있는데. 뭐 대신에 데이? 아, 더 사커 매치 대신에 또 데이도 돼? 잇도 되고, 데이도 되고 이럴 수 있나요? 더 사커 매치 대신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한 개니까 it이죠. it 얘 대신에 it 쓸수 있고 after it 또 하나 더 있는데 안방기를 맞춰 할수 있는 게 오케이 my pants 대답하는 사람은 못쓸 거고 you가 아니죠. you 쓸 때가 있고 you를 쓸 때가 your pants 대신 너의 your pants 대신에 뭘쓸수 있어요? 이쓸수 있다. day죠. day 아까 진효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죠. 여럿이니까 day로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your pants 대신에 day가 있을 거고 will they be dirty 한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더러워질까요 하고 싶은 거예요. Will they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Will they be dirty before it?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오, 그렇죠. Will they be dirty after it? 됐습니까? 아주 좋은.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있죠 유어 팬츠 대신에 그래서 Yes. 예스 it will be dirty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죠 이시요? 예 이시요? 이시요?
The soccer match will be 도리야 무슨 뜻이에요? The soccer match will be 도리하면 The soccer match will be 도리하면 The soccer match will be 도리하면 축구 시합이 더러워질 것이다. 축구 시합이 더러워집니까? 아니 당연히 데이고요.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데이는 your pants. Your pants will be dirty. 한 번 뜻이 your pants will be dirty. Your pants will be dirty. 한 번 뜻이죠. 너의 바지는 더러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두 문장 왔는데 5분 지나갔어.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그 다음,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지 물어보고 있네요. 뭐부터 만들어봅니까? 그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leaves. The leaves. 떨어진다. Will. Will. Will fall. 그래서 fall의 뜻이 뭐니까? 떨어진이니까 비가 필요해서 들어가서 합쳐져서 떨어진다가 되는가요? 희한하네. 나는 fall을 분명히 하다시 할 때 가르쳐줬는데요. fall의 뜻이 뭐 떨어지냐 떨어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상하게 배웠어요. fall은 가을이란 뜻도 있고 떨어지다란 뜻도 있습니다. 비가 필요 없죠. 무슨 will be fall입니까?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그럼 첫 단계 떨어질 건가요? 떨어질.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Ok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나요? The leaves 대신에 때. 그렇죠. 그것들이 언제 언제 떨어질 거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그것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They will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In October. 뭐라고요? They will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Day는 뭐 대신 왔죠? The leaves. The leaves.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10월.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 Whe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n will they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그래서 그 새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 새는 날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bird? The bird? Will 날다 fly. 오케이, 그렇죠. Fly가 날다라는 하다시니까 be가 필요가 없죠. The bird will fly.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까요? Will the bird fly? Will it fly?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will the fly south? 오케이, 뭔가 이상하네요. 그런데. 다시. When will the bird fly? Stop. 그렇지.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러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The bird 대신에 it. The bird 대신에 it.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것은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It will fly which is south in the winter. in the winter. 뭐라고요? Okay, it은 뭐 대신 왔고요.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니까? 겨울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라는 질문과 짝을 이루고 있죠. 언제 겨울에. 그래서 in the wint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hic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문장 한것 같은데. 오케이. 여섯 문장이네요. 자, 근데, will be for이에요? will for이에요? will be for이에요? will for이에요? will be for이야? will for이야? 왜 will for이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준비해주세요.